마스타의 소형 전기 화물차 힘이 과거 국민 배달차로 명성을 날렸던 다마스의 대타차로 급부상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GM 대우가 지난 1992년부터 생산한 다마스는 2021년 단종되기까지 38만여 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판매되는 등 국민 배달차로서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2023 서울 모빌리티숍에 참가하고 있는 마스타 전기차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부스에서 중소상공인 단체 중앙회와 소형 전기차 공동구매를 통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자로 MOU를 체결한다. 전국 중소상공인 단체 중앙회는 전국 차량협회, 광고홍보물협회, 세탁협회, 슈퍼협회, 지하상가협회 등 20여 개 중소상공인 단체 등 700만 회원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번에 마스타와의 MOU를 통해 소형 전기차를 공동 구매해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정인대 대표는 여러 제조사의 각종 차종을 검토한 결과 마스타 힘이 경제적으로나 기능적인 면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매우 적합하다 판단하여 공동 구매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스타 전기차 장은석 대표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통해 차량 구입 비용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57%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금융회사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할부 상품이나 리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고 말했다. 마스타 힘은 최대 200kg의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전기 화물차다. 차체 사이즈는 전장 3580mm, 전폭 1490mm, 전고 1590mm의 소형 사이즈다. 차체 중량은 745kg에 달한다. 전기 모터는 15kW 용량이 탑재됐으며 배터리는 13.08kW시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됐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20km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마스타 힘은 일반 부품의 경우 3년 5만km, 구동 배터리와 전기 모터 등 주요 부품은 3년 6만km까지 보증된다. 한편 초소형 전기 화물차 마스타 힘을 독자 개발한 마스타 전기차는 지난 2019년부터 우정사업본부 배달 차량으로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전기차 생산 토탈 솔루션 수출을 진행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마스타 전기 화물차 힘 다마스 대타차로 급부상 하나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